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러 오셨죠? 12절, 13절은요. 노대 위에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4절에 17절은 이 아버지 다윗 왕권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증거를 보이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여기 언약을 지키시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언약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를 말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효력이 발생된 언약적 축복은 옛 언약과 또새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축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솔로몬은 14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언약이 있을 텐데, 그걸 다 지키시고 또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이 원래 대상이 될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언약은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상기시키며 붙인 다윗 왕과의 언약과 더 나아가서는 이삭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까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언약을 기초로 다윗 왕조가 앞으로도 영원히 보존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말씀은 간구를 들어달라는 이 서원 기도인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계를 초월하는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감당치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처소를 말씀하신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도할 때그 기도를 열납해 주시기를 원하는 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혜가 있고 또 참된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양식에서는 이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면서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면 다윗은 참된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결과가 있다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네, 제가 저번 주에 새벽기도 때 순종에도 다섯 가지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혜에도 결과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하죠. 결과가 성결하고 지혜가 있으면 화평하고, 우리 화평 찬양대, 우리 관용하고 또 양순하고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가득하고 그에게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염두하면서 말씀을 진행을 할게요. 솔로몬은 지혜받은 사람으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서 꿈에 임하신 하나님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셔서 그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이를 하나 놓고서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했었을 때 그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주었고 또 똑같은 꽃을 놔둬놓고 어느 꽃이 진짜 꽃인지 몰랐을 때 진짜 꽃인지 판결을 했던 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 솔로몬의 지혜가 다윗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지혜는 참된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보겠는데 백성을 가혹하게 다스리고 동원한 것이 원인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게 되죠. 또 이 솔로몬 왕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스크린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누구 솔로몬에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결코 돌아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 다윗 왕은 후대에 평화와 번영을 물려줬고 또 죄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던 모습을 보이죠. 이 두 가지만 비교해도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참 지혜의 왕다운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 21절에 보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에 한 개 지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게 받으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정작 이 솔로몬 자신에게 회개의 기도가 필요할 때 이 솔로몬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리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지혜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지혜에도 역할이 있다. 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인 자 같이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는 행함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는 지혜가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행함이 따라왔기에 참된 지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참된 말은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따라왔던 거죠? 행함이 안 따라왔던 거죠. 솔로몬이 지혜자라면 다윗은 참된 지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지혜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듯이 성결의 열매가 있었고 화평의 열매가 있었고 또 관용의 열매, 또 양순의 열매, 긍휼의 열매,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던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지혜자가 되어서 이 지혜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무언가 뛰어난 말을 하는 것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그럼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죠. 백성을 가혹하게 다스리고 동원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솔로몬의 사후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갖춰야 할 것은 기도와 회개가 필요할 때,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여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따라합니다.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제자됨의 시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회에 왔을 때 회개하여 거듭남이 시작되면서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제자됨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죄 문제 해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지혜자인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간구하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그런 상한 심령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을 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순간도 다른 데 보지 않고 그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결과에 열매를 맺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음성 들으시고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다윗처럼 그 기회를 잡아서 행하여서 그 지혜의 결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을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지혜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행하셔서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 양식에 있는 기도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언제나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사랑에 뛰어난 종으로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버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참된 지혜자로 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하오니 나를 영접. 주의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호흡의 피로도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흘린 불빛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